당진 청소년 카페 수다벅스에서 환경과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표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지구도 지키고 다양한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비대면 운동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참여자 전원에게 아령 또는 요가링을 지급합니다. 당진시 보건소에 비대면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진문화재단에서 시각예술 분야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 심사는 당진문화재단에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데요. 선정된 작가분들에게는 2022년 당진문예의전당 기획초대전 개최를 지원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소아청소년과에서 휴일 진료 시간을 확대합니다. 매주 지정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진료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휴일에는 가까운 지정 소아과에서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청소년 카페 수다벅스에서 홈카페 체험 물품을 대여합니다. 체험 물품은 초코라떼나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인데요. 3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 물품 신청하시고 가족과 함께 홈카페 체험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